안녕하세요. 지금들 래퍼 지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김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들 사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쓰러지시네요. 예. 자, 이번에 바람의 이름이라는 굉장히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또 테너 코러스라는 굉장히 독특한 소스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쉐도우마터스 보시고 집에 가는 길에는 꼭 바람의 이름을 들으시면서 오늘 영화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평생 또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저희 팬분들하고 영화를 같이 한해 시사회를 이벤트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도 좋은 기회가 돼서 최정원 선수를 저희한테 이렇게 러브콜이 들어오잖아요. 멋있잖아요.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줄 알았네요. 예. 네. 아, 뭐 이 영화는 여기까지 들으셨는데요. 네. 해리포터보다 위험하고 트와일로 나이보다 섹시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어디지? 김우룡 배경으로 한 굉장히 판타지하고 굉장히 섹시하고 그리고 또 안에서 정면적인 사람도 나오고요. 정말 홍보하기 딱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릴리 콜린스가 나와요. 백설공주도 릴리 콜린스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층 재밌고 보이고 남자 배우는 남자 배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강희 씨와 형식 씨의 만남까지. 영화 속에 시험이 떠올랐대요. 네. 제가 보통 쉐도우마터스 영화는요, 악마 사냥을 정말 운명적으로 타고난 천사들이 인간 세상을 구하는 그런 블록버스터의 판타지 영화입니다. 와. 네. 아. 이거 기대되는 거군요. 사실 예능편에서 봤거든요. 예.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강희 씨 대세사랑 예. 대세예요. 대세. 자, 다음 질문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가. 네, 일단 혜천 씨한테 여쭤보죠. 왜 멤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좀 약간 이제 좀 차가워서 그런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캐릭터도 좀 이미지가 맞아서? 그냥 좀 더 다른 친구들보다 매혹적이에요. 눈빛이 굉장히 섹시하잖아요. 그렇죠. 눈빛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하나, 둘, 셋! 섹시한 우리 희철 씨의 눈빛이었습니다. 네. 예? 왜 희철 씨 찍으셨어요? 아 정말 말 한마디 아니고 네. 눈빛으로도 네. 사람을 홀릴 수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향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 컨셉이 유령 컨셉인데 네. 그 컨셉에 가장 적절한 멤버이지 않나 싶어서 피부 색도 가장 착색하시고 그래서 저도 사실 하였었는데 땡겨서 생겨서 맞춰서 그 시끄러운 능력이 쓰고 있고요. 시끄러운 능력이 쓰다. 아, 그거는 저도 얼굴 고출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 좀 배우고 싶네요. 예.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굉장히 레이너 클라스 빙의하는 능력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 능력? 케빈 선사스 같은 느낌을 가진 굉장히 섹시한 친구가 있어요. 능력이. 케빈 씨 같은 느낌이 있어요. 보여주시죠.
너한테 고백하자.